네, 안녕하세요. 프라트입니다. 1대 144 스케일 HGUC 건담 알렉스입니다. 이 키트는 초밤 암호가 이렇게 들어있어서 전체적으로 알짜 킷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좀 나온 지 오래돼서 가동 부분이 좀 좋지 않지만 도색 위주로 하시는 분들에게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킷인 것 같습니다. 전체 과정을 요약해드리면은 가조립을 마친 다음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제 패널 라인을 파주어서 디테일을 많이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뒤에 이제 서페이서를 뿌려서 전반적인 밸런스 상태를 확인을 하고, 그리고 스프레이를 이용해서 제니탈 하이라이트 방식으로 프리쉐이딩을 해주었습니다. 네, 그 이후에는 이제 아크릴 도료를 사용해서 붓도색을 해서 이제 컬러링을 해주었는데, 글레이즈 미디엄을 섞어서 이제 색의 약간 투명도를 높여서 빛색을 좀 비치게 해서 이런 느낌들을 많이 살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작업 과정 요약을 말씀드렸습니다. 요약하는 중에 나온 그 용어들이 친숙하지 않다면 영상 보시면 잘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킷은 모두 생방으로 진행하였었습니다. MG 2.0이 출시되었는데 HG라니 아마 좀 보시는 분도 좀 이상했을 것 같습니다. 이때 방송 보셨던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HG에 애착이 좀 많다는 걸 아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역시 HG라서 금방 완성을 하였습니다. 제가 완성했을 당시에 두 개 정도 부품을 안 끼고 완성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방송하느라 좀 정신이 없었나 봅니다. 시청자 김동환님께서 그 빼먹은 부분 잘 알려주셔가지고 위기를 무사히 넘겼습니다. 가조립이 끝났을 당시에 페인팅 방법을 어떤 걸 쓰면 좋겠냐라고 의견을 좀 물어봤는데, 아무래도 이제 핸드페인팅 이야기들을 많이 주셔서 전 과정을 이제 에어브러쉬 쓰지 않는 핸드페인트로 한번 해보자 라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고, 작업 과정을 이제 시청자 입장에서 해보자 라는 거를 컨셉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보고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해보자, 이런 것이었죠. 전체적으로 디테일이 약간 부족하기 때문에 패널 라인을 많이 만들어주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샤프를 이용해서 패널 라인을 스케치합니다. 생방을 보시면 이제 이렇게 스케치할 때 요령 같은 거를 좀 말씀드리기 때문에 또 관심 있는 분들은 생방할 때 들어와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영상으로 하면 너무 긴데 이제 생방은 여유가 있으니까 서로 피드백 하면서 이제 대답을 좀 해드릴 수가 있죠. 스케치된 면을 따라서 아트나이프로 표면을 파줍니다. 이렇게 아트나이프로 바로 플라스틱 면을 파는 것은 숙달되지 않으면 조금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제 가이드 테이프를 붙이고 패널 라이너를 이용해서, 아트라이프를 사용하지 않고 패널 라이너를 이용해서 파는 것도 안전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어쨌든 저는 이제 아트라이프로 파준 다음에 조금 더 굵은 패널 라이너로 선을 약간씩 더 굵게 만듭니다. 이제 원하는 굵기가 될 때까지 하는데, HG 같은 경우는 0.1 정도 또는 0.2 이 정도만 사용하면 충분한 굵기의 라인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용하는 방법은 이제 샤프로 스케치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라인을 따라서 아트나이프로 선을 새기고 그 선을 조금씩 넓혀가는 방법을 쓰는 것입니다. 또 접합선 수정에는 플라스틱 퍼티를 이용했었는데 일반 퍼티보다 약간 더 사용하기 쉬워서 좀 더 쉬운 방법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방법으로 계속 디테일을 만들어 나갑니다. 제가 느끼기에 이 키트는 좀 양각이 부족한 느낌을 많이 받아서 프라판을 이용해서 작은 양각들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프라판을 얇게 자르는 것은 뭐 다른 툴을 이용해도 괜찮겠지만 패널 라이너를 이용하면 굉장히 정교하게 잘 잘라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주 작게 잘라내는 것은 아트라이프를 이용하면 좋습니다. 잘라낸 조각들이 너무 작기 때문에 핀셋과 무수지 접착제를 이용하면 잘 붙일 수가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요 패널 라인을 파주고 디테일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전체 작업 중에서 가장 긴 시간을 차지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은 양각들을 계속 만들어 나갑니다.
디자인적으로 좀 깎아줘도 괜찮을 부분들은 아트나이프를 이용해서 이렇게 깎아줍니다. 약간 좀 더 이렇게 미묘한 디테일들을 좀 올릴 수가 있습니다. 홈을 파줄 범위의 제일 끝부분은 이렇게 칼로 눌러서 잘 파놓으면 그 이상은 칼이 이렇게 삐져나가지 않습니다. 이런 이제 사소한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전반적인 디테일을 올리는데 도움을 많이 주게 되는 것이죠. 이제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걸 바로 하시게 되면 손을 크게 다칠 수 있기 때문에 혹시 아트나이프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반드시 장갑을 끼고 해주시길 바랍니다. 하체 부분이 굉장히 디자인이 좀 밋밋한 감이 없지 않아서 좀 많은 부분 디자인을 넣어주었습니다. 저 빨간색 그립의 패널 라이너가 0.75mm BMC 패널 라이너인데 저는 아트나이프로 처음에 파준 다음에 이것을 이제 첫 번째 패널 라이너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하 공구에서 0.05mm 패널 라이너가 또 있다고 해서 뭐 그걸 사용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반적으로 패널 라이너는 얇을수록 가격이 비싸고 또 브랜드마다 가격이 좀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안 사보신 분들은 합리적인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테나 뒤쪽에 불필요한 부분도 잘라주었습니다. 네, 이제 패널 라인과 디테일 작업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저는 이 이후에 이제 서페이서를 뿌렸습니다. 핸드페인팅을 전과정으로 하셔야 되는 경우에는 이거를 생략해도 별 상관은 없습니다. 저는 이제 서페이서를 뿌리고 나서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체크하는 용도로 이제 뿌리곤 합니다. 또 패널 라인을 또 굉장히 많이 파주었고 또 양각도 많이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그 높이감이나 그 느낌이 이제 통일감이 잘 살아나는지 서페이서를 뿌리면 이제 어느 정도 보정도 되고 확인도 되고 그렇죠. 물론 서페이서도 캔 타입이 있기 때문에 야외 이용하시면 다 뿌려보실 수 있습니다. 네, 서페이서 후의 모습입니다. 무릎 뒤쪽의 관절 부분이 약간 평평하고 좀 심심하게 되어 있어서 이쪽에 이제 동력 파이프를 이제 만들어 주었습니다. 네, 이제 디테일 작업을 모두 마치고 도색을 시작합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제니탈 하이라이트라는 방식으로 이제 프리쉐이딩을 하였습니다. 네, 프리쉐이딩 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에어브러쉬로 할 수도 있고 스프레이를 할 수도 있고 뭐 붓으로 스펀지로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겠는데 제가 뉴건담 편에서 이제 프리쉐이딩을 한 다음에 필터링으로 컬러링 하는 것을 이제 보여드렸습니다. 안 보신 분이 있다면 제가 여기 위에 링크를 드리니까 뭐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상태에서 이제 하나하나 컬러를 칠해나가는 그런 방식이 아니고 전체적인 명암을 주는 것, 뭐 마치 이제 동상처럼 흑백의 어떤 명암만 있는 상태로 도색을 먼저 할 겁니다. 네, 스프레이를 이용해서 할 겁니다. 네,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우리가 흔히 보는 동상들입니다. 디테일은 굉장히 높지만 컬러가 없고 명암만 확실하게 그려져 있죠. 네, 이 동상의 명암은 이제 위에서 해가 비치고 그리고 어두운 부분은 자연스럽게 그림자가 만들어져서 이렇게 보이는 것이죠. 제니탈이라는 그 단어의 사전적 뜻이 이제 천정, 뭐 정점,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동상처럼 하이라이트의 가장 밝은 부분을 이제 해가 비치는 위쪽으로 두고 아래를 자연스럽게 빛이 만들어낸 어둠처럼 이제 칠해내는 것을 이제 제니탈 하이라이트라고 합니다. 이제 워해머라든지 이제 피규어 같은 거 위주로 하시는 분들은 이제 제니탈 하이라이트 방식을 많이 쓰지만 건프라에서는 그렇게 익숙한 방법은 아닙니다. 건프라에서 이런 방식이 좀 잘 안 알려져 있는 이유는 건프라는 조각조각을 도색하는 방식을 많이 쓰기 때문인데 피규어는 전체적인 도색을 많이 해서 이제 조화나 이런 걸 맞추기 위해서 이런 방식을 많이 쓰죠. 제 영상 중에는 밀리터리 작업할 때 이런 방식으로 많이 도색을 해온 걸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본 도색 전에 미리 이제 명암을 넣는 쉐이드와 라이트를 넣는 작업 뭐 이런 거를 이제 프리쉐이드 이렇게 부르는데 제니탈 하이라이트도 프리쉐이드 도색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니탈 하이라이트 표현은 에어브러쉬를 하면 되게 간단하고 참 좋은 방법이긴 한데 이번에 이제 핸드페인팅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스펀지로 사용할까 생각도 했습니다만 아무래도 편의상 가장 값싼 그 철물점 라카를 이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붓도색 하시는 분들에게는 뭐 그 이외의 재료에 이제 돈을 쓰지 않는 쪽으로 컨셉을 잡은 것이죠. 네, 물론 저는 이런 모형용 스프레이들도 이미 가지고 있지만 이번 제작 컨셉은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심각하게 이제 제작하는 이런 모델러 기준이 아니고 좀 취미를 가지신 분들이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 그리고 좀 쉽게 써먹을 수 있는 방법이지만 뭔가 효과를 좀 많이 볼 수 있는 이게 컨셉이기 때문에 저도 이 영일라카는 처음 구매해서 사용해보게 되었습니다. 전반적인 컨셉을 설명드리면 여기 그려놓은 것이 이제 건프라라고 생각해봅시다. 여기에다가 전체 검은색으로 스프레이를 뿌리면 네, 검은색으로 칠해지겠죠. 그리고 정면 방향 쪽에서는 이제 그레이, 진한 그레이 정도를 뿌려주고 그거보다 좀 더 위, 뭐 한 45도 방향 정도에서는 조금 더 밝은 그레이, 연한 그레이를 뿌려줍니다. 그리고 점점 색이 위로 올라갈수록 점점 밝은 색, 그리고 마지막에는 화이트를 뿌려주는 거죠.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아까 봤던 동상처럼 그런 그라데이션이 만들어지겠죠. 네, 이런 것을 이제 제니탈 하이라이트라고 말하는 것이죠. 스프레이로 작업할 때는 이렇게 많은 단계는 필요 없고 정면에서 뿌리는 정도는 생략해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전체를 블랙으로 도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어느 정도만 분해를 해서 블랙을 뿌려주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분해는 이제 팔, 다리, 몸통 뭐 이 정도만 나누는 것이죠. 입자가 약간 거친데 노즐을 완전 모형용 그러니까 탑코트 같은 데서 다 쓰고서 노즐을 갈아주면 아주 잘 써먹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다음 컬러는 진한 회색을 뿌려주었습니다. 완전히 다 덮지는 않고 살짝만 덮는 정도만 뿌려주었죠. 기존 노즐을 빼고 영일라카에서 나오는 특수 분사 노즐이란 걸 끼고 이제 작업을 했는데 아무래도 모형용 스프레이가 더 이거보다 분사각이 좁기 때문에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형용 스프레이 중에 다 사용하고 남은 노즐을 바꿔 껴주면 더 각이 좋게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까지 작업한 상태에서 이제 조립을 해줍니다. 어두운 컬러긴 하지만 블랙과 진한 회색으로 명암이 구분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생방이기 때문에 이제 실내에서 뿌렸지만 근데 스프레이 부스 없으신 분들은 밖에서 이렇게 뿌리시면 되겠죠. 네, 이후에 약간 더 밝은 회색을 뿌려주었습니다. 중회색을 뿌려주었고요. 이제 연회색, 연한 회색을 뿌려줄 차례입니다. 영일라카에서는 회색이 3단계로 팔고 있더군요. 물론 저처럼 이렇게 여러 단계까지는 안 칠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테스트 용도라 색깔 자체가 어떻게 나올지 몰라서 이제 여러 가지 사본 거죠. 네, 보시면 이제 위쪽에서 뿌리고 있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네, 해가 받는 방향으로 뿌리는 거죠. 자연스럽게 이제 아래쪽은 어둡게 남게 될 것입니다. 네, 이제 이런 식의 단계를 거쳐서 이제 마지막으로 화이트를 뿌려주게 됩니다. 네, 화이트는 가능한 각을 위쪽으로 세워서 뿌리는 것이 제니탈 하이라이트의 특징을 잘 살려서 칠해줄 수가 있겠죠. 네, 분사각이 좀 넓어서 표현하기가 좀 어려웠긴 했지만 뭐 그래도 괜찮게 잘 나왔습니다.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입자가 좀 굵은 편이었는데 탑코트나 뭐 다른 모형용 스프레이에 노즐을 껴주면 입자가 더 가늘게 나갈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또 테스트를 해볼 생각입니다. 물론 뭐 첫 시도였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로 충분히 만족하고 계속 진행하였습니다. 이제 사각이 넓은 스프레이의 특성상 이제 화이트를 잘 못 살린 느낌이 있으면 이렇게 드라이 브러싱으로 화이트 포인트를 줄 수가 있습니다. 네, 이후의 도색은 붓도색이지만 여러가지 선택을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원색 계열의 색상들은 깔끔하게 칠하는 뭐 플랫 도색 방식으로 칠해볼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이렇게 명암이 들어가 있으니까 스펀지 도색을 통해서 명암을 더 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명암이 이렇게 잘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필터링으로 속을 비치게 칠할 수도 있겠죠. 필터링은 제가 뉴건담 편에서 잘 말씀드렸으니까 안 보신 분들은 그 편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선택한 방법은 이제 글레이즈 미디엄을 이용해서 속을 비치게 칠하는 것입니다. 이제 아크릴 도색에서 그 도료에 섞어주는 그 첨가물을 미디엄이라고 부르는데, 글레이즈 미디엄은 그 도료의 투명도를 높여서 속을 비춰주게 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에나멜의 클리어 도료만큼 이제 맑고 투명하게 그렇게 만들기는 좀 어렵습니다. 뉴건담 편을 보셨던 분이라면 속을 비치게 하는 도색은 뭐 필터링이 있는데, 그럼 글레이즈 미디엄을 이용해서 비치게 하는 거랑은 무슨 차이지라고 뭐 의문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 모두 이제 투명도가 있는 그런 도색 방법인데, 필터링이 훨씬 더 투명도가 높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필터링은 그야말로 이제 색을 칠한다는 개념보다는 약간 이게 물을 들인다, 뭐 이런 개념이라서 이제 색을 좀 진하게 내려면은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는 그런 점이 있는데, 글레이즈 미디엄을 섞는 거는 색을 그래도 굉장히 농도를 많이 낼 수가 있습니다. 물론 투명도는 이제 필터링에 비해서는 약간 떨어지지만, 뭐 어느 정도 이제 컬러를 좀 더 좀 많이 내면서 칠할 수 있다, 뭐 약간 이런 점이 다릅니다. 물론 지금 이 영상으로 이런 투명 도색에 대해서 처음 접하시는 분은 굉장히 좀 용어가 좀 낯서서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아마 뉴건담 편 보신 다음에 요거 보시면 제가 무슨 얘기하고 있는지 잘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이걸 다 알고 계신 분들도 있겠죠. 그러니까 뭐 두 가지를 크게 너무 나눠서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그냥 필요에 의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이제 필터링은 좀 보조적으로 쓰는 개념입니다. 약간 느낌을 바꾸거나 뭐 자기가 뭐 노란 느낌을 좀 내고 싶다든지 약간 보정하는 느낌으로 쓰는 게 사실 필터링이고, 이런 글레이즈 미디엄은 그래도 색을 칠하는 콘트라스트 도색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색하는 입장에서는 뭐 글레이즈 미디엄을 썼든 뭐 필터링이 됐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냥 표현만 해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뭐가 무슨 용기다라는데 너무 이렇게 집착은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보시면 제가 글레이즈 미디엄을 섞은 화이트이기 때문에 이제 화이트를 칠해도 밑색이 굉장히 은은하게 비쳐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필터링 도료라고 하면은 바이오에서는 뭐 워시 쪽 워시라고 나오는 것들, 아니면 뭐 게임 컬러의 잉크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필터링 도료입니다. 시타델에서도 쉐이드라는 이름으로 또 필터링 도료가 있죠. 또 아예 아크릴 도료랑 근데 글레이즈 미디엄을 섞은 듯이 약간 뒤가 비쳐 보이게 나와서 뭐 자동으로 명암을 만들어 준다 뭐 이런 식으로 최근에 그 시타델에서 콘트라스트라는 또 제품군이 나왔죠. 그거는 이제 효과가 이제 약간 글레이즈 미디엄을 섞은 거랑 뭐 똑같지는 않지만 거의 비슷한 느낌으로 그 나온 도료입니다. 시타델의 콘트라스트 도료는 시타델에서 이미 나왔던 라미안 미디엄을 섞으면 거의 비슷한 효과가 난다고 합니다. 이것도 어쨌든 글레이즈 미디엄의 일종이겠죠. 그냥 플랫 도색 깨끗하게만 칠하는 것만 위주로 생각하셨던 분들은 지금 이제 도료 종류가 좀 많이 나와서 좀 골치 아프실 수도 있는데, 뭐 다 거두절미하고 얘기하면 도료가 약간 투명하게 칠할 수 있는 도료가 있다, 뭐 요 정도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하게 하면 뭐 필터링, 약간 더 진한 투명함은 이제 이런 글레이즈 미디엄류라고 생각하시면 좀 쉬울 것 같네요. 네, 이제 작업이 거의 막바지에 와서 약간의 명암을 주기 위해서 웨더링 마스터로 약간의 어두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해 이제 특징적인 부분이 이제 제니탈 하이라이트로 명암을 준 다음에 이제 글레이즈 미디엄을 통해서 이제 도색을 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 주제에 좀 해당되지 않는 부분들은 이제 세밀한 부분들 많이 이제 편집해서 좀 드러냈습니다. 이제 이후에 데칼도 붙이고 패널 라인도 그려야 되기 때문에 유광 마감을 일단 합니다. 패널 라인은 바이오 워시하고 시타델의 쉐이드를 이용했습니다.
이런 필터링용 도료가 없으신 분은 아크릴을 물에 연하게 타시면 비슷한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동봉되어 있는 스티커를 그대로 붙이면 이제 붙인 티가 많이 나기 때문에 최대한 불필요한 부분을 잘라냅니다. 이렇게 해서 붙이면은 물론 습식대 칼만은 못하지만 그래도 티가 많이 안 나게 실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네, 이후에는 이제 패널 라인들을 피너시 해줍니다. 이 작업은 많이들 하고 계시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점은 이제 이게 아크릴 워시용이기 때문에 닦는 것을 이제 신너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물을 사용하면 됩니다. 물론 좀 굳으면 이제 물로 닦이지 않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제 전용 신너 또는 그냥 알코올 정도만 이용해도 괜찮습니다. 네, 이후에는 이제 최종 마감제인 이제 무광 마감제 탑코트를 뿌려줬습니다. 이제 무광 마감제 이후로 작업을 이제 완료해도 되는 단계이긴 한데 저는 그 이후에 이제 붓도색으로 하이라이팅을 좀 넣어주었습니다. 네, 작업이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라이브 스트림 중에 사용한 색상 정보를 좀 알려달라고 하신 분들이 있어서 영상 말미에 색상 정보를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초밤 아머 도색 부분은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라서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또 새로운 킷으로 찾아오겠습니다. RX-78 MT-1 Gundam Alex.